제가 팬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에그타르트, 그 다음에 쭈빠빠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. 가장 기대하는 음식. 뼈 아니에요? 뼈? 저게 돼지갈비를 넣어서 바게트. 바게트 안에? 네. 왜? 어, 저거 너무 웃긴다. 왜? 아, 보는... 아, 그냥 뼈채로 그냥 그 바게트 빵 안에다 넣은 거 아니야. 보는 맛이 갈비를. 있겠네. 우리 등갈비 같은 그런 네. 거를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상이에요, 이 요리가? 네? 저건 뭐. 우리나라로 따지면. 뭐 붕어빵 약간 붕어빵. 이 정도. 네. 그 정도로. 국민 음식. 국민 음식이에요? 대표 간식이랍니다. 근데 우리가 마카오 갔을 때도 못 먹어봤는데. 저거 진짜 궁금하다. 저 빵을 넣는 거예요? 빵까지 넣네. 빵 사이에 딱 고기 넣어서. 너무 육식만 하는 거 아니에요? 주제가 돼지고기인데 지금. 아, 돼지고기? 자, 이제 쭈빠빠오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제가 어제 찾아놓은 이제 쭈빠빠오 맛집. 어우, 벌써부터 이게 줄이 엄청 서 있어. 줄 봐봐. 그러니까 저기 아침인데도 벌써 줄이 서 있더라고요. 어머, 여기서 알아본 거예요? 또 알아봐요? 진짜? 누가? 현지인들이? 어머머. 어머머머. 슈퍼스타! 휴스네, 휴스. 예. 원, 투, 쓰리. 원, 투, 쓰리. 이건 이루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잘생긴 남자가 하나 서 있으니까 같이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저는 알아봤어요. 아,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, 이제. 이야. 쭈빠빠. 이거. 제. 예전 제가 찾아보니까 포르투갈이 지배할 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본토 음식을 먹고 싶어서 빵에 고기만 넣어서 먹은 게 이제 쭈빠빠오의 유래 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포르투갈 음식이랑 마카오 음식이 결합된 게 매키니즈 음식이어서 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쭈빠빠오.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. 시시, 시시. 오늘의 가장 기대작. 쭈빠빠오. 야, 양도 많다. 보면은 아무 소스 없이 이렇게 한만 들어왔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이거는.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빵이 부드러워. 일단 부드럽고.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간 저기 야채나 뭐가 좀 더 들어가면 더 맛있겠죠. 진짜 맛있어요. 빵이 퍽퍽하진 않아요? 빵이 바게트여서 굉장히 부드러워. 겉에는 좀 바삭한데. 근데 이거 고기만 먹어보니까 아마 달아. 이거를 약간 꿀에 재워놨다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야, 뼈만 남았어. 다 먹었어? 되게 잘 먹는다. 앉은 자리에서. 정유래 별점을 매기겠습니다. 5점 만점에? 과연 5점 만점에? 몇 점? 4.2점. 이야, 그 정도로 맛있어. 4점.